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선분양 후 건설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 제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또 막상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돈 갖고 또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네, 이번 주 뉴스 또, 뉴스? 그러니까 심화 심층, 네, 시간입니다. 심화 시간. 지금 거의 연속으로 우리가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뭐, 같은데요. 뉴스와 심화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거의 막 비슷하게 네, 이제 가고 중요한 있어서, 이슈니까 또 저희가 그 중에서는 또 심화 맞습니다.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정말 걱정이에요. 요즘 워낙 걱정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한번 쭉 PF가 도대체 뭐며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뭐그 소개드린 보도도 있었는데, 그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금융시장의 그 시스템 위험 요인이 바로 부동산 PF다. 그래서 뭐 위기 징후가 보인다는 둥, 뭐 위기의 도화선이 될 거냐, 뭐 부실화 방지를 하기 위해 그게 이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뭐 이런 뉴스가 거의 매주 계속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합적으로 사실 저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어서 그게 이게 종합적으로 뭐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없나 이런 거를 하고 있던 차에 봤더니 두개 정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제 3월 초에 나온 그 증권사, 이건 증권사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PF 투자 자금 회수 여력과 리스크 대응 능력, 이건 이제 보고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5월 초에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부동산 PF 시장 현황 및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서 저희가 뭐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뭐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보고서에서 나온 거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F라고 그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뭐가 특이하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느냐,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느냐라는 차이인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보통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돈을 빌리면 되는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걸고 돈을 빌린다는 건 프로젝트가 그만큼 굉장히 큰 경우에 이런 이 성격이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뭐 유전을 개발을 한다든지 뭐 대규모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나왔던 그뭐 네옴시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식의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에서 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PF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런 게 이제 많은 것이 그 사실 PF 하면 부동산 PF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그이 PF에 좀 적합하다 이런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뭐 요즘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렇고 뭐 어떤 대규모 주거 단지 같은 거를 보통 만들어서 분양 사업을 벌이잖아요. 근데 개별 건설사가 이거를 옛날에는 개별 건설사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덩치가 커졌는 데 비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어서 뭐이 주택 단지를 개발을 해서 그걸 한다 그러면 그게 지어지는 그 건물과 분양 수익을 전제로 해서 자금을 미리 땡겨서 하는 이런 PF가 이제 발달하게 됐고요. 특히나 건설사와 별도로 시행사라는 게 이제 생겨서 시행사 중심으로 이 시행사가 여러 당사자들을 끌어모아서 뭐 시공사, 건설사 당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돈 빌려줄 사람들, 신탁회사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대출을 발생시키는 뭐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유명한 지금 부동산 PF 이게 화천대유 뭐 이런 대장동 이런 게다 보면은 엄청 조그만 회사가 그막 엄청난 크게 돈, 큰 돈을 막그 좌지우지 네, 하잖아요. 그 사실 이 시행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의 시행사가 핵심이죠. 근데 사실 뭐 나중에 그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시행사들이 뭐 그들 입장에서도 난립이라면 난립이고.
또 전혀 그 자체의 신용은 믿을 만한 뭐 이런 네. 거는 전혀 없으면서 그런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네. 이렇게 자금을 끌어들이고 또 대규모의 자금을 네, 끌어들이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시행사의 영세성이 항상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네.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 뭐 규리 그 횟수를 건너면 막 바뀐다 뭐 이런 것처럼 그 PF가 그 외국에서는 PF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고 그러니까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리더가 있으면은 그 리더도 엄청나게 큰 회사고 그 회사가 또 굉장히 탄탄하고 트럼프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묘한 게 이 부동산 PF로 많이 전환이 되면서 이 시행사가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다 좀 그런데 그냥 그때그때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 이런 회사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게 건설사가 모든 위험을 떠안다가 과거에는 이 건설사가 그게 자기의 부채로 막 잔뜩 잡히고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떨어냈는데 그러면 더 믿을 만한 회사가 그걸 가져간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이런 기획성 회사가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위험 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 보니 알고 보면 결국은 시공사, 그렇죠. 건설사, 그다음에 결국은 증권사 같은 그렇죠. 데에서 다, 위험을 다 예, 위험을 다 떠안고 있어서 이게 이 원래 원하던 바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이 부동산 PF는 크게 브릿지 론이라고 부르는 거와 본 PF, 그러니까 중요한 PF로 핵심 PF로 구성이 되는데 브릿지로는 이제 다리가 되는 이제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에는 우리가 건축물이 없거나 있어도 뭐 이렇게 그 용도가 아닌 그런 땅들이 많은데 그런 땅들을 모아다가 아, 이거를 아, 우리가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러고 계획을 해서 구청 뭐 시청 뭐 이런 데서 다 승인을 받고 이 과정이 엄청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쵸. 허가를 받는다라는 게. 네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늘 이걸 끌어모아가지고 뭐 필요 용도 변경이 필요할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알박기도 다 처리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거 보상 뭐 이런 거 그래서 개발 사업 초기에 이 토지 매입 근데 그걸 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 용지여가지고 지금 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은 엄청난 이제 돈을 요구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 땅을 기반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1년 내외에 굉장히 단기 대출이면서 동시에 굉장한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사업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될 거냐, 인허가가 제대로 될 거냐, 시공사가 과연 들어올 거냐, 돈 빌려줄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이런 브릿지론 형태로 따로 구분이 돼서 그러니까 위험 투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게 성공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인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본 PF가 시작이 돼서 착공을 하는 시점에 대출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브릿지론을 다시 상환을 하면서 본 PF로 바꾸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본 PF가 쭉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팔거나 그렇게 해서 수입으로 상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가 이루어지고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예.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네. 선분양. 네네. 후 건설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냐. 네. 제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네.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네. 되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뭐 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또 막상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돈 갖고 또 택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되면 선시공 후분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네. 그거는 좀 갈 길이 먼 그리고 뭐 그 분양을 그 조금 앞당겨 땡겨 받는다고 해도 그거는 상당히 진행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는 경우고요. 그게 더 바람직하지만 그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마를 우리가 찍을 때 16부작을 다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팔 수 있는 게 이제 그 준공 후 분양인데 한 8회 정도 찍고 난 다음에 그걸 들고 가서 이제 받으면 그게 지금의 분양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7, 8회를 찍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PF가 들어오는 건데요. 하여튼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그 만든 그림이 제일 설명이 잘 돼 있는 그림이어서 요거를 이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예. 사업 단계를 보시면 토지 매입을 계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잔금을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걸 분양을 해서 준공을 한 다음에 입주를 하는데 맨 처음에 필요한 게 그 토지 매입 계약금,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잔금 요게 필요한데 이거는 자기 돈으로 하든지
아니면 브릿지론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은행 같은 데서는 안 해주고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에서 많이 해주고 증권사에서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본 PF로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공사비가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은행사, 보험사 이런 데도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게 다 무사히 끝나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이 되게 되면 입주자분들에게 이제 담보대출, 그 아파트 자체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하게 되죠. 그 단계별로 위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PF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PF가 변화가 됐고 그 지금의 이런 이슈가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우선 PF라는 형태 자체는 200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이 이제 생겼는데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 번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우리를 자리 잡고 있다가 맞아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확 꺼지니까 이게 많은 부동산 PF가 부실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돈 빌려줬다가 돈을 제대로 거죠. 못 갚는 네. 이런 상황이 돼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시행사가 튼튼한 시행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는 그냥 작은 그냥 간판에 불과하고 결국은 뭐 건설사나 뭐 이런 데서 다 보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 저축은행의 도산이 막 이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위험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PF 비중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신에 비은행권의 PF가 크게 증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다양한 금융기관이 PF에 얽히게 됐고요. 특히나 부동산 개발 시장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지난 5년간 PF의 규모가 2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작년 9월 기준입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잔액이 140.6조 원이다. 뭐 이렇게 크면 감도 없어요. 네. 큰 돈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여기에 그 금융 제도권 금융권으로 잡히는 거 외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총액으로 따지면 160조 원이 넘는다. 뭐 요즘 우리가 웬만하면 수백조, 뭐 천조 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그런데요. 그 그림으로 다시 요 말씀을 드리면 네, 추이는 역시 그림으로 봐요. 네네네. 네. 이게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한 77조 원쯤까지 갔다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 거품이 확 꺼지고 거품이라기보다 하여튼 경기 자체가 완전히 꺼진 거죠. 그러면서 이 39조 원 수준으로 한 절반이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사, 저축은행 부도가 막 이어졌고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야금야금 이제 늘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네, 것이고요. 야금야금 치고는 5년에 2배 넘으면. 아, 야금야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군요. 꽤나 급격하게. 네. 근데 그만큼 예. 돈 벌 때가 마땅치 않았다라는 맞습니다. 걸 거예요. 네네. 사실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근데 그림 보시면 이거 시커멓게 칠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색칠 있는 부분이 많이. 왼쪽만 해도 회색으로 된 부분이 컸는데. 은행이 굉장히 컸네요. 네, 회색이 은행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사실 오히려 낮은 줄었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네. 게 액수가 이렇게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비율이 네네. 유지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급증하는 와중에 은행의 비중은 네. 이제 또 줄어드는 줄어들 정도로 수밖에 없죠. 리스크를 네. 네, 네.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 물려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 전문회사, 보험사, 은행, 이게 이제 PF 대출을 하는 그 주체인데요. 여기 이제 배수를 이제 써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 뭐 1.7배, 2.5배, 그러다가 4.3배,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배. 근데 이제 은행은 1.8배지만,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은행이 52.5로 굉장히 컸다가. 확 줄어든 거니까. 확 줄어들어서 17.5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0.8이니까.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은행은 PF 잔액이 별로 없는 네. 거고요. 그에 반해서 보험사, 그죠? 여전사, 증권사 이런 쪽이 저축은행은 사실 늘어 보이지만 저축은행도 한번 크게 됐기 때문에 12.3조까지 갔다가 4.2조로 떨어졌다가 10.6조 정도니까
사실은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증권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여전사가 어려울 것도 굉장히 예상이 네.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보험은 네. 규모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자금을 댄 사업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맞습니다. 예, 확인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말씀도 이제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그 이렇게 급증하게 된 그 원인이 물론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면도 있지만 조달 범위가 예전에는 이 초기 사업비 중심으로 이게 PF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필수 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 이런 것도 다 PF 방식으로 이게 이제 과거에는 공사가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뭐 대출을 해주고 이러면서 비교적 안전한 성격의 대출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건설사도 큰 건설사 위주로 그랬는데 이 요즘은 중소건설사, 그 자본 능력이 별로 좋지 않은 중소건설사도 이런 PF 대출을 이용을 해서 공사비를 이제 그 감당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호텔 이런 것들도 이제 비거주 시설까지 이제 확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확대 자체가 취약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PF 시장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큰 문제를 겪었던 게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PF라는 게 이거를 만들면 이걸 통해서 거다. 돈이 돼서 네. 그걸 돈을 벌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 안 되고 분양도 안 되고 그냥 망해. 그러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가 중요한데 당연히 상승할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벌지만 하락을 할 때는 이게 대출을 받은 거를 상환하기가 어렵고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대출 환경이 나빠지고 특히나 브릿지론이 초반에 엄청나게 그 리스키한 그 위험이 있는 대출인데 그게 사업이 잘 되면 본 PF로 탁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일단 아 이거 되겠나? 이러면서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분양이 네. 되겠냐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결국 네네. 그러니까 분양 잘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네. 본 PF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못 넘어가면 그 거기서 이제 망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돈은 빌려놨는데 뭐 아무 아웃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건설 비용이 증가하고 분양 시장 침체 그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수익 사업이 수익성이 하락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론이 제일 먼저 가장 위험하고 제일 먼저 위험이 닥칠 건데 누가 브릿지론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지금 증권사가 그 은행이 아닌 그런 저축은행이나 뭐 여신 전문회사 증권사들이 많은데 특히나 증권사가 눈에 지금 많이 띕니다. 그쵸. 그래서 금융권 전체의 PF 연체율은 PF가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연체율이 0.18에서 0.56%로 지금 1년 사이에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거긴 하죠. 근데 0. 몇 퍼센트 이러니까 그게 크게 실감은 안 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0.1%면은 100개 네네. 사업장에서 0.1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자체로만 봐서는 그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봐서는 뭐 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보시면 저축은행 여신 전문에서 증권사가 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은 1%대에서 2%대로 여전사는 0.5에서 2.2 이건 좀 많이 커졌죠. 네. 근데 증권사가 근데 원래도 3.7이었는데 지금 10.4까지 그럼 올라왔습니다. 진짜 100개 중에 10개 사업장이면 어마어마한 네네,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많이 해 주고 있고 그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지금 당장 갚아라 그러면은 못 갚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요. 손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기를 연장을 해 주니까 신용 경색으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해결이 돼야 돼서 위험 요인이 상존을 하고 있는 이것 거죠. 때문에 사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냉각을 지속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네, 보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브릿지론이 원체 위험이 제일 높은 본 PF에 네네. 비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브릿지론을 들고 있는 기관 자체도 좀 다르고요. 네네. 본 PF로 놓고 보면은 아까 이제 보험사나 은행이 그래도 상당히 액수는 있었는데 맞아요. 그들은 또 본 PF만 놓고 보더라도 좀 그나마 될 것 같
같은 네네. 아파트 맞아요. 이런 데 예. 보험사 은행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제 망하면 정말 심각하게 망할 것 같은 상업용에 또 나머지 금융권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냥 또 액수만 놓고 보면은 또 좀 판단이 안 돼. 그래서 네. 이게 얘기 보면은 그건 보험사 얘기는 없네라고 하는 네. 게 사실은 보험사는 아무래도 그 민간 아파트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네. 액수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여신 전문회사나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네.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브릿지론이 전체 PF의 3분의 1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지금 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런 그 은행 보험 이런 데는 아파트 중심이고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사업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 이게 분양이 돼서 그래도 굴러는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반해서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게 한번 경기가 나빠져서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게 여전사, 증권사, 저축은행이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까만색 그래프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 22년 6월 저 22년 네, 6월에 기준으로 그 아파트 이외의 PF 대출 비중이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네.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그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이제 나오기를 이게 업권별로 부실 우려의 사업장 비중이 이게 왼쪽 밑일수록 덜 부실할 가능성이 적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데 보시다시피 은행, 보험, 여전사, 증권, 저축은행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수도권은 그래도 규제 완화 정책을 많이 해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조금은 이제 괜찮은 편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갔으니까 다시 이제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확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사업이 기획이 되고 PF 대출을 받았던 게 제대로 안 굴러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특히나 지금 비 그 아파트 요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되고 또 아파트 중에서는 소속권과 지방으로 나눠보면 지방 중심으로 여기 보시면 미분양 물량 증가가 여기 이 그래프에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시죠? 미분양 주택 수네요. 네네. 그래서 미분양 주택 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준공 후 미분양은 이게 저 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준공이 된 후에 분양이 되냐 미분양이냐인데 그거는 그렇게 뭐 올라가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준공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미분양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런 문제가 되고 오른쪽에 보시면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 추이를 보면 수도권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수도권은 다 떨어지고 있지만 수도권은 한 75% 정도로 선방하는 반면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이렇게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뭐 해드리면 PF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에 대해 자체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뭐가 위험하냐 브릿지론이 특히 위험하고 브릿지론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저축은행 뭐 증권사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브릿지론은 되게 짧다고 그랬잖아요. 1년 남짓 이런 게 많아서 만기가 이제 곧 대규모로 도래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캐피탈 증권 저축은행의 브릿지론의 그 21조 원 중에서 18조 원이 이제 곧 만기가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연장을 해주겠죠. 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런 그 비아파트 그리고 지방 이런 데 이제 많이 물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시설도 한동안은 물류센터 짓는 게 그렇게 유행이어가지고 물류센터가 많이 필요해 뭐 이커머스 해가지고 물류센터가 그렇죠. 많이 필요하니까 배송이 이제 네네네. 집배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니까 예. 저도 새벽 배송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그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그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걸로는 이제 돈이 대출이 안 된대요. 이제 그러면 기존의 것들도 그 많이 위험이 이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스에서 3월 초에 한 거에 의하면은 증권사가 지금 내보낸 PF 중에서 이게 그 장기와 중장기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라는 거는 뭐냐면 이걸 돈 받을 지금으로선 도저히 돈 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막 계속 우리 왜
이 주가 떨어지면 계속 그 장기 보유하듯이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네. 만기 연장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한 그런 보고서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한 18% 정도는 이걸 받을 가능성이 일단 눈에 보이는데 나머지 82%는 이거 언제 받을지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와, 이게 예.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잘 매니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밝은 요소를 보자면 금융사나 건설사가 예전만큼 그렇게 막 많이 호되게 당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물려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아니고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양호하다. 근데 이제 훨씬 양호하다는 건 항상 우리가 좀 약간의 그 이게 좀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양호한데요. 한번 이제 시스템 리스크의 위험한 점이 한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그래도 지금 당장 위기가 막 확 올 정도로 그렇진 않고 양호하기 때문에 그래도 낫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28.4조의 정책금융도 했고 뭐 대주연합체 이런 거에서 PF 건전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네, 그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또 한 가지 정보를 더하면 금융감독원에서도 전국의 3천여 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거의 맞습니다. 뭐 모니터링을 거의 네. 데일리하는 수준으로 그다음에 DB도 구축해가지고 네, 관리를 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막 모르는 사이에 무슨 큰일이 터지지는 않겠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도 항상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초장에 그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심하게 꺼지면 그 이런 문제가 아주 그렇죠. 표면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 대해서 그 의아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네. 거를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요즘은 뭐 얘기하면은 기승전 한전, 전기요금 네, 네, 이렇게 네. 되는 것 같긴 한데 작년 네. 말에도 보면 맞아요. 사실은 장작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상태에서 주고받는 거죠. 그랬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장작이 지금 한전채 같은 맞아요. 거여서 네. 지금 부동산 PF가 불쏘시개 뭐 또는 불똥 이런 게 될 수는 있지만 네네. 장적이 쌓여 있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네. 나을 텐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오늘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PF 관련한 부동산 PF 관련한 보고서 내용 설명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분양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네네. 뭐 정책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너무 의아해 안 하시면 좋겠다. 네네. 집값 이렇게 많이 올랐고 이제 좀 살만한 네네. 것 같은 정도로 떨어지는데 네네.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구매 대기를 생각하시죠. 하고 계시는 예예. 분들은 지금 와서 무슨 또 규제 완화고 부양이냐라고 네네. 하실 수 있지만 또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연착륙 과정에서 네. 이런 정책들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